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강찬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 바디 모델인데요. 예, 오늘 동영상 촬영하려고 이렇게 한쪽은 발톱을 좀 오래 길렀습니다. 반대쪽도 다른 데랑 깎았는데 엄지발톱은 좀 오래 길렀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내성 발톱. 내향성 발톱 이렇게 이제 부르시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요 발톱끝 지나 요 발톱끝이 살을 안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발 모양이 발톱 모양이 요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요렇게 휘어져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휘어져 있는 그런 분들은 좀 심하고 그냥 요렇게 그냥 보통처럼 요렇게 돼 있는 분들은 제 발처럼 그런 분들은 증상이 좀 덜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이제 발톱에 이제 무좁이 있거나 그래서 발톱이 두꺼워져 있는 분들은 또 증상이 좀 심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의외로 젊은 그 청소년이랑 청년 남성분 여성분한테 잘 주로 생겨요. 왜냐면 대부분은 이제 발톱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누구나 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발톱은 여기 나온 데 있으면 여기 나온 데만 이렇게 깎는 거거든요. 이렇게 발톱이 자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누구나 다 이렇게 깎잖아요. 이렇게 깎는데 이쁘게. 근데 이 엄지 발톱은 선생님 그 환자 여러분들 아시는 거 여기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 주름이 잡혀 있죠.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주름이. 근데 여기에 이 밑으로 때가 잘 껴요. 때가. 예, 때가. 그러니까 슬리퍼도 신고 그때 끼면 또 냄새도 나고 마실지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깎냐면 요렇게 나온 데만 깎는 게 아니라 여기를 살짝 들여 깎아요. 때 끼는 게 싫어서.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딱 들여 깎게 되면 그럼 거기가 자라면서 발톱이 살을 파고 들어가요. 그러면 눌려서 아프고 거기에 또 염증이 생기고 감염이 생기면 염증 감염 때문에 아프고 그러면서 발톱이 계속 그 살을 파고 들어가고 그러면 안 아프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더 깎아요. 또 이게 더 안으로 들어 깎았습니다. 왜? 일단은 지금 아파 죽겠는 통증을 해결해야 되니까 이게 얼만큼 아프냐면 치통만큼 아파요. 치질통이나 치통만큼 아파요, 되게. 그러면 똑같고, 똑같고, 그럽니다.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 발톱 깎기로 깎죠. 여기서 그냥 이 나온 데만 좀 자주 깎으면 되니까요. 나온 데만 이렇게 깎아야 되는데, 저도 이제 살짝 이제 관리를, 여기 보면 살짝 때가 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만 깎으면 되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더 들여서 깎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잠시만요. 방송 때문에. 병원 안내 방송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깎아야 되는데 여기 이게 나오는 게 여기 떼끼고 그러는 게 싫으니까 이렇게 안으로 깎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안으로 들여서 깎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자주 그러다 보면 왜 문제가 되냐면 여기는 엄지는 다른 데랑 틀리게 여기가 주름이 이게 그 폴드가 져 있다 주름이 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를 들여 깎으면 들여 깎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 걸을 거 아니에요. 이제 막 걸어 다닙니다. 신발을 위에서 누르고 발톱을 누르고 안에서 누르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요. 얘는 안으로 들어가고 얘는 바깥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얘는 아래로 내려가고 그러면 깎았는데 저 안에가 자라면서 이 살을 파고 들어가 이렇게 쑥. 엄청 아픕니다. 우리 발 밑에다가 뭐 이렇게 집어넣는 고무도 있거든요. 손톱 밑에다, 발톱 밑에다. 그거 엄청 아파요.
그러면 그런 게 생기지 않게 하려면, 특히 당뇨 있는 어르신들, 않게 하려면 이 안에 들어가끄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끄시면 안 되고, 여기 나올랑말랑하게 나올랑말랑하게 깎으셔야 됩니다. 전 이런 손톱으로 깎으셔도 되고, 가위로 깎으셔도 되는데, 일단 반대편은 가위로 깎을게요. 그럼 이제 이걸 잘 이제 모르고서나, 들어 깎았는데 그 다음에 내향성 발톱이 생겼어. 아파. 참았어. 염증이 생겼네. 붉어. 그리고 진물이 나와. 그냥 참았어. 근데 막 진물이 더 나면서 붉기만 아니라 막 붓고 고름이 나오네. 감염이 됐어. 그러면 이제 자릅니다. 이렇게 발톱을 뽑는 데도 있어요. 이만큼 자르면 돼. 이만큼. 요거 발톱만 쏙 빼요. 근데 이 뿌리가 남아있거든, 요 안에. 뿌리에서 또 자랍니다. 자라면서 더 파고들어요. 또 그럽니다. 또 이만큼 자릅니다. 뿌리가 남아있네. 또 그럽니다.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내향성 발톱이 있으면 이 발톱만 잘라갖고 발톱만 뽑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제 뿌리를 제거해야 되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이 발톱을 이렇게 펴주는 수술도 합니다. 이렇게 펴주는 형상 기억학급 뭐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데 자라서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펴줘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밖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그런 수술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내향성 발톱이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말씀드렸듯이 요 끝에와 요 끝에를 너무 들여깎으면 안 됩니다. 근데 들여깎았어, 생겼어, 아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진통제, 소염 진통제를 꼭 드셔요. 통증은 참는 게 아니라 조절하는 겁니다. 또 하나, 고름이 나오고 그래, 그러면 너무 아프다고 그랬죠? 항생제 드셔야 됩니다. 먹는 항생제. 그러고 나서 아프더라도 막 싸내야 돼요. 안에 고름이 안 차이게. 그리고 나서 그거를 내가 수술을 안 하고도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진통제와 항생제로 조절하고 내가 통증 어느 정도 감내를 하면서 이런 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솜. 이게 이제 면봉에서 한 건데, 아프더라도 이런 솜을 이 밑으로 살짝 쑤셔놔야 돼. 이렇게 살짝. 아프더라도. 이렇게. 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그래서 이 내향성 발톱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게 피부는 아래로 내려가고 발톱은 살짝 들어 올리게. 이렇게. 이렇게. 또 방송에 나오네요. 안내 잠깐 말씀드립니다. 쉬겠습니다. 방송이 끝났어요. 안내 방송이. 이런 걸 떼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이를 살짝 끼워 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되냐? 얘가 피부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리고 안에 숨어있던 발톱 끝이 이렇게 밖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내향성 발톱이, 저야 안 아프죠. 내향성 발톱이 엄청 아파요. 그래서 소염 진통제 드시면서 항생제로 치료를 하면서 얘 끝이 이 피부 주름 밖으로 요까지 자라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하시면 스스로 없이 치료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 고통이 좀 따릅니다. 왜? 발톱이 빨리빨리 안 자라거든요. 엄지 발톱으로 특히. 네, 그래서 그런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안 겪으시려면 절대 여기 좀 뗏긴다고, 여기 좀 뗏긴다고, 얘를 이쁘게 만든다고 이렇게 동그랗게 요 안을 들어 깎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명심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내향성 발톱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통 소염제, 고름이 나오면 항생제 드시면서 이런 솜 같은 거를 이용해서 껴서 피부는 내리고 발톱 양 끝은 들어 올려서 얘가 밖으로 자라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 내가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싫으면 수술을 하는데 발톱만 일부 잘라서 뽑으면 나중에 대부분 재발을 하니까 요만큼 조금만 더 째서 이 뿌리까지, 뿌리의 일부까지 잘라내는 수술 방법이 있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 발톱을 이렇게 펴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펴져 있잖아요. 펴져 있는 거를 약간 일자식으로 이렇게 펴져가지고 하는 수술 방법도 있습니다. 내향 속 발톱 관리하면은 안 생기는데요. 이런 걸잘 모르고 계시면, 깨끗하게 한다는 마음, 지저분한 게 싫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발톱 깎이는 다 이렇게 커브가 돼 있어요. 이렇게 커브가 보시면 커브가 돼 있죠. 그래서 깎다 보면 나도 모르게 깎다 보면 안에 쑥 들어서 깎고 깎다 보면 안에 쑥 들어 깎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깎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손기술이라고 할건 없지만, 그래도 이런, 저는 가위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가위를 좀 안전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딱 대고 가위로 이렇게 자르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이게 딱 나오는 데까지만. 예, 요만큼만. 그래서, 뭐 너무 많이 나왔으면 조금 더 잘라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요만큼만. 그래서 얘가 이끝 보이시죠? 요 끝, 요 끝이 저 안에까지 안 되게, 또요 끝이 저 안에까지 안 되게, 네,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향성 발톱을 예방하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자,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내향성 발톱 내성 발톱, 이것이 뭔지, 왜 주로 어떤 이유에서 생기는지, 그리고 예방은 어떻게 하는지, 만약에 발생했으면 수술 안 하고 고통을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소염진통제 항생제 드시면서 자가로 치료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걸 도저히 못 찾겠으면 수술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